그러면 가족분들하고 여기서 단체 사진을 찍을 거니까 자리 이동하지 마시고 그리고 좀 나오시라고 할 때 나오셔서 사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019년 제38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전통미술 공예부문 영예 대상 시상식이 남았습니다. 대한민국 미술 대상의 시상은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이시며 대한민국 미술대전 조직위원장이신 이범원 이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대상 시상과 엄혜라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좀 가까이 있으세요. 상장 전통미술공예원 대한민국 전통미술공예대상 엄혜란 위는 제38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전통미술공예부문 심사위원회에서 대한민국 미술대전 공예부문 대상작품으로 선정되었기에 이에 상장을 수여함. 2019년 11월 19일 제38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전통미술공예부문 운영위원장 강순만,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이범헌 수여하시겠습니다. 대상 수상자는 상장비 1,100,000만원이 수여되겠습니다. 대상 수상자이신 엄혜란 작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꽃다발 받고 나오세요. 네, 같이 사진 촬영하셔도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엄혜란 작가님 축하드리면서 소감을 한 말씀 들어야 되겠습니다. 마이크 좀 주세요. 네. 자, 엄혜란 대상 받으신 엄혜란 작가님의 수상 소감을 듣겠습니다.